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회에 걸쳐서 듀얼 페달들을 특집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페달이라기보단 두 개의 이펙터가 그렇죠. 네, 하나의 이펙터에 들어가 있는 페달들이죠. 듀얼 페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요즘에 나오는 듀얼 페달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이펙터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듀얼 페달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굉장히 강타자가 나왔는데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톰케일 듀얼 퓨전 오버드라이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던 퓨전 장르의 연주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고요. 요즘에 이 대중음악 장르가 굉장히 세분화 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장르 음악 연주자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세부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탄생한 페달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성향의 사운드를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직렬로 쌓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일반적으로 듀얼 페달 같은 경우는 독립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인풋 아웃풋 하나씩 지원을 해서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아예 이 이펙터 따로 이 이펙터 따로 쓸 수 있고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 두 개를 또 같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분리 독립된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당황했었죠. 그래서 아예 채널 1과 채널 2를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하셔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부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은 9V 16mAh 또는 18V 23mAh로 공급을 합니다. 인풋,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펙터를 같이 사용하거나 한 개씩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채널 1 인, 채널 2 인, 채널 1 아웃, 채널 2 아웃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게인 노브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각 채널에 이펙터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톤, 각 채널의 이펙터 톤을 조절을 하고요. 볼륨, 각 채널의 이펙터의 볼륨 양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스태킹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두 채널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스택 순서를 바꿉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채널 1을 앞단에 둘 것인가 채널 2를 앞단에 둘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다음에 채널 1 스위치에 보시면은 스무스와 팬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스무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 D 스타일의 깔끔하고 터치에 민감한 톤 팬 모드에 두고 약간 볼륨을 부스트하면 풍성한 톤이 연출이 되면서 리듬 연주에 적합하고요. 채널 2에는 스로티와 내추럴 모드가 있습니다. 스로티는 두 옵션 중에 많은 게인 양을 가지고 있고요. 볼륨 양도 높습니다. 내추럴은 자연스럽고 오픈된 사운드로 달콤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개의 바이패스 스위치. 독립된 채널을 온오프하고요. 채널 1은 파란색으로, 채널 2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온오프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죠. 클린 사운드 먼저. 채널 1 먼저 들어볼게요. 스무스 모드에서. 오, 좋네요. 좋네요. 팬 모드 한번 가볼까요? 변화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는 느껴지죠. 네, 크게 느껴지죠. 네네. 이제 두 번째 채널 2로 가볼 텐데요. 내추럴 모드 먼저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로티 모드. 네. 진짜 이거는 약간 느낌이 두 개의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개 정도 예,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채널 1에서 저희가 게인 양을 좀 더 줘볼게요. 이렇게 스무스 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다음에 팬 모드. 네. 아이고. 특별하네요. 좋네요. 다음에 채널 2에서 게인 양을 똑같이 높여본 상태로 내추럴 모드. 스로티 모드. 오, 좋네요. 역시 엄플러네요. 저번에 저희가 그 트리플 렉 리뷰를 하면서 그 하이게인이 아니어서 점수를 좀 깎아먹었었는데 네. 오늘 또 후한 점수 아 그렇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두 개를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스무스에다가 내추럴로 해서 네. 예, 동일한 세팅에서 게인 너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걸 좀 줄여볼까요? 네. 오 지금도 많네요. 네 지금도 많네요. 싱글 픽업이라 그렇죠. 그 톰 뭐였죠? 톰 퀘인? 네네. 네. 톰 퀘인이 그 거스리고반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같이 뜬 기타리스트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 레가토 피킹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못 쳐? 이런 표정으로 되게 시크하게 기타를 치는데 아, 재수 없는 스타일이구나. 네. 이제 저희가 요 이펙터 체인 순서를 네네. 변경을 해볼게요. 동일한 세팅인데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 이게 더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더 좋네요.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양한 장르 음악 연주자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세부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톤 메이킹이 가능한 네네. 드라이브 페달이 나타났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아, 네. 네. 벌써 한 줄 평으로. 네. 네. 아, 제 한 줄 평은요. 톰 퀘일은 원플러를 만나서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8년에서 10년 사이에 네. 그쯤 맞을 거예요. 그 이제 거스리 고반이 이제 유튜브에서 갑자기 유명해질 때 네. 이분도 같이 떴는데 그 존서 메이플랙 기타의 싱싱엄 네. 그 이제 스탠다드 이제 옵션 모델로 네. 클래식 모델 말고요. 스탠다드 모델로 이제 자기 연주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되게 재수 없는 표정으로 예. 그냥 정말 무표정으로 거스리 고반을 되게 느끼면서 치는 타입인데 네.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네. 그냥 이런 거 못 쳐? 저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 이런 거 못 쳐? 이런 표정으로 그냥 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막 같이 영상을 찍으신 분들 있는데 그분도 잘 치시는데 톰 퀘일이 너무 잘 치니까 그분이 약간 좀 떨어지는 연주처럼 아, 보일 정도로 근데 네네. 정말 잘 쳐요. 근데 이제 원래 지금 원플러랑 만난 거 보니까 이분도 이제 굉장히 역시 핫한 뮤지션으로 그때도 핫하긴 했지만 네네. 이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하네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톰 퀘일이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연주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입맛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가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원플러에서 이 어려운 걸 또 역시 원플러네요. 네, 해내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정리할게요. 2+2 아,
이게 듀얼 페달인 줄 알았는데 꽈뜨로라 그러나요? 네, 꽈뜨로네요. 꽈뜨로. 꽈뜨로는 세 개인가? 아무튼 모르겠네요. 네. 이 네 가지 드라이브 사운드가 들어 있어서 더 유용한 드라이브 페달. 그리고 실제로 이 드라이브 페달들이 아무리 가변 폭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 색깔 하나를 가지고 개인향이라든지 톤으로 조절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친구는 진짜 사색의 드라이브가 네. 하나의 페달에 들어 있어서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쓰고 세세하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페달이 아니었나 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8.5, 네. 9.0. 예, 역시나. 역시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원플러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트리플렉을 리뷰를 하면서, 약간 하이게인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점수를 살짝 깎아먹어요. 그럼에도 7점대였긴 하지만. 네네. 근데 역시나, 한 방이 있는. 원플러는 정말. 브랜드 같아요.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브랜드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봤던 드라이브 중에 뭐 예를 들어 소버린 그리고 레드락스에 네.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페달이고요. 개인향이 조금만 더 강력했더라면 저 오늘 사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톰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분 연주 스타일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네네. 되게 따뜻하게 잡는 타입이라 아마 그런 컨셉으로 좀 나온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 뭐 하이랑 네. 이쪽이 너무 세게 나오기보다는 미들레인지가 단단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하이가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 원플러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개인향이 많은 이펙터가 나온다면 정말 흔들릴 것 같네요. 피나클은 안 흔들리잖아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스타일 너무 좋아요. 듀얼 스타일. 네. 딱 한 네 가지 정도 드라이브를 예, 잘 녹인 네. 그런 페달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톰 케일, 듀얼 퓨전. 이름 바꿔야 돼요? 쿼드 퓨전. 그쵸. 네,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듀얼 페달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